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오늘은 좀 신경 쓴 날 꺼내 신기 좋은, 분해하는 퀄리티 좋은 여름 신발 할인 특가템이에요. 뻥빠지게 신기 좋을 쪼리, 갬성템, 그리고 국밥템까지. 실제로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이 신고 다니는 스웨이드 쪼리거든요. 우리만 맛볼 수 없지.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하세요. 퀄리티 좋으면서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 슈즈들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첫 번째는 플립플랍입니다. 스웨이드 쪼리 하나 있으면 발바닥 다 이렇게 쫙 남으면서 에이징 되면서 그런 빈티지한 그거 맛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쪼리들 10만원, 20만원 훅 넘어. 그러면 안 되겠지? 대표님 울지 마요. 이태리 소가죽 스웨이드로 부들부들 부드러워서 신었을 때 느낌이 아주 극락이에요. 뭔가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느낌? 고무로 된 쪼리랑은 확실히 달라. 이 스웨이드에 발바닥 자국 딱 나면서 빈티지해지면 그게 진짜 야물딱진 맛이거든요. 쪼리지만 스웨이드 가죽으로 돼서 무드가 조금 달라. 캐주얼한 느낌을 주되 너무 영해 보이지 않고 또 너무 올드해 보이지도 않은 딱 적당히 돈 뜬 느낌 내주는 쪼리. 이런 건 학생분들부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선물해도 너무 좋지. 그리고 저 쪼리 예민너예요. 발가락과 검지 사이 애기 피부야. 근데 얘는 아프지 않았고 발바닥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 예민도는 개인차가 있죠. 그리고 슈퍼 발볼 발등락 궁집자님 요거 사이즈 업해서 가능해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작년에 다른 브랜드 샀다가 실패했거든요. 2cm 정도의 굽, 러버 솔이라 미끄럽지 않았고 5가지 컬러웨이 모두 너무 팡팡 튀는 편은 아니라서 무난하게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기 좋겠네요. 저도 사실 지금까지 고무 쪼리만 있어가지고 이번에 스웨이드 블랙으로 영입했습니다. 컬러가 다양해서 코디 한번 보여드리면서 컬러 초이스 도와드릴게요. 어두운 차콜 같은 블랙은 한여름 올블랙 룩에 활용하면 가볍게 룩을 풀어주되 스웨이드 느낌이 룩을 너무 가볍지 않게 잡아줄 것 같고 깔끔한 반바지 코디에도 편하게 신어줘서 주말 데이트 룩 완성. 브라운은 레드기가 거의 없는 담백한 브라운으로 클래식 치노 팬츠 카라니트 룩에 활용해줘도 예쁠 것 같고 적당히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반바지 코디에도 클래식한 스킨 느낌을 줄 것 같네요. 베이지는 적당히 화사한 샌드 컬러에 가까워서 크림진이나 화이트 팬츠와 아주 찰떡이고 특히 휴가 룩과 시너지가 좋은 편인데 해변가 조합 완전 예쁘겠는데? 적당히 톤 다운된 올리브 컬러는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너무 좋을 거예요. 생지대님 티셔츠 룩에도 슈즈 포인트가 싹 쓰여주고 캐주얼하게 반팔 반바지 룩에도 살짝의 슈즈 포인트를. 핑크는 아무래도 요 중에서 가장 발랄한데 바캉스 룩에 포인트 주기 딱 좋은 컬러가 많을까 싶어요. 연청이라든지 여름 시즌 밝은 계열 팬츠를 즐기신다면 핑크. 이렇게 코디도 보여드렸으니 여러분들한테 맞는 컬러로 골라주세요. Stalkers. 다음은 크레페 코지입니다. 쪼리가 좀 발가락 보여서 부담스럽다면 요거 예쁘더라고요. 얘도 이태리 소가죽 스웨이드로 붓들 야들야들 그레이빛이 은은하게 도는 톤 다운 베이지 컬러로 애쉬 베이지 컬러감 자체로 너무 예뻐. 둥그렇게 곡선지는 쉐입감으로 살짝의 귀여운 맛도 있고 너무 과한 쉐입감이 아니라 미니멀, 클래식, 캐주얼까지 두루두루 활용하시기 좋을 느낌. 뒤축을 구겨 신어서 뮬 형태로 신을 수도 있고 발등과 뒤축을 감싸주는 스트랩은 적당히 포인트가 되면서 약간의 사이즈 조절도 가능. 적당히 폭신한 쿠셔닝과 인솔, 아웃솔은 크레페 솔로 들어가줘서 착화감도 편안했고 3.3cm 굽으로 키 높이도 적당히 챙겨줍니다. 개인적으로 발등 발볼이 없는 편인 저는 얘는 정 사이즈로 신으니까 헐떡임이 없더라고요. 깔끔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에 매칭해주면 적당히 뽀짝한 느낌이지만 스웨이드가 코디 싹 잡아주고 스니커즈보단 깔끔 단정한 느낌이라 캐주얼 반바지 룩도 이런 스타일에 신어주면 뭔가 덜 어려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Stalkers. 마지막은 horse loafers. 여름 무드는 로퍼죠. 클래식하면서 프레피한데 캐주얼 룩에도 어울리는 그런 슈즈. 오랫동안 즐길만한 슈즈를 원하셨는데 요즘 나오는 좀 뽀짝한 느낌의 로퍼는 싫다 하신다면 클래식한 느낌 요거 딱이에요. 말가죽인데 17만원대 가격 좋아. 베지터블 말가죽으로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매트한 듯 은은한 광택감으로 분해까지 솔솔 풍겨주는데 요런 게 좀 으른의 향기입니다. 신었을 때 발등 쪽이 특히나 딱딱한 로퍼들이 많은데 얘는 발등이 잘 구겨지면서 편해. 이 구김이 예쁜 건 덤. 근데 요게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내 발에 맞춰서 에이징되는 맛이 있거든요. 살짝 얄쌍하게 곱성진의 라운드 톤이지만 클래식한 느낌이라 요즘 뽀짝 슈즈를 맞는데 담백한 거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적당히 폭신하고 인솔도 착화감 좋았고 홈창인 아웃솔 뒤축에는 미끄럼지 방지 기능까지 3cm 굽으로 적당히 키 높이 효과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얘는 발등 발볼러분들 그동안 로퍼들 업사이징 많이 하셨죠? 얘는 발볼이 여유롭게 나온 편이라서 길이에 맞춰두세요. 저는 오히려 반사이즈 다운을 했습니다. 요런 깔끔 미니 미니멀한 룩에 얹어주시면 스마트한 느낌 물씬 풍기면서 신어주기 좋고 캐주얼한 치노 팬츠 활용 룩에도 로퍼로 센스있게 해주시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쉽지 않을 순 있지만 반바지 로퍼 룩도 트렌디하게 소화해보시는 것도 한번쯤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번 신고 빠이 하는 그런 슈즈가 아닌 쭉 뽕빼기 좋은 에이징하는 맛이 있는 퀄리티 괜찮은 브랜드 추천을 하면서 할인 좀 받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할인 기회 놓치지 마시고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이랑 저랑 같이 커플조리 어때요? 누가 에이징 맛있게 하나? 자, 그럼 저는 또 핫서머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 할인 특가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진짜 이 조리는 궁집자가 엄청 좋아했어요.